네, 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입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개미들이 많이 샀습니까? 예, 오늘도 일단은 어제 이어서 개인들이 약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끌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더 확대하지 못하고 일단 좀 일정 부분 상승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5.8포인트 상승한 3,177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3포인트 상승한 1,025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그 바이든 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힐 거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경기 부양 관련돼서 일단은 지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각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단연 눈에 좀 띄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수익성 개선과 함께 올해 흑자 전환 예상이 된다고 하면서 지수가 약 5%대, 6%대 상승을 보였었고요. 하이브가 이제 BTS의 컴백과 MSCI 지수 편입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단은 5%의 상승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장 전망이 궁금한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시장 흐름은 글로벌 시장의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 역시 일단은 수출 등이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뭐 오르고 내림이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수급을 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들이 상당히 대부분 다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그렇고 LG생활건과 우리금융주 등이 실적을 발표해서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적 관련된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답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기철 교보증권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